네, 김 컨트리보이 문성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B 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학교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바로 지어준 별명에 적응을 하셨네요. 네, 아, CB 네. 문성. CB. 네, CB 문성 좋습니다. 뭐랄까, 컨츄리보이라는 또이 닉네임이 저희 다른 닉네임들과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재즈 엄마, 재즈 삼촌, 그 다음에 컨츄리 소년. 소년.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들 뭔가 하나씩 이렇게 직책들을 맡고 있는데 또 새로운 컨츄리보이가 저희 또 버즈비의 또 하나의 이 컨츄리라는 또 장르를 담당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있죠. 예, 어쿠스틱, 네, 뭐 블루스, 네. 재즈, 네. 재즈 뭐 넘쳐나, 네. 덤핑 치는 애까지. 맞아, 재즈가 넘쳐, 와, 뭐 그래요, 넘쳐나, 그러네요. 뭐, 재즈 삼촌, 뭐, 재즈 뭐 엄마, 예. 메탈, 락, 네. 왼손잡이까지 있어. 네, 왼손잡이 있고, 와, 아, 대박이네요. 예. 야, 이건 끝이다. 이거. 그리고 각종 폭탄 제거, 폭탄 제거 네. 및 뭐, 예. 제가 하고요. 예. 네, 저희가 안 되는 게 파련 그런 거 있죠. 파련, 네. 아, 근데 하지 말자. 파련은 그거. 저기 토시나바시 다시 부르죠. 뭐. 네, 토시나바시가 네. 그때 많이 싸졌을 거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정말 점점 안 되는 장르가 없는 무서운 연주 진영을 갖춰가고 있는데 아주 흐뭇합니다. 네, 오늘은 길드의 M7호 아리스토크랫 모델을 네? 같이. 아리스토. 네, 아리스토크랫. 아리스토크랫. 네. 이름이? 아리스토크레시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네, 아리스토크레. 그래서 이걸 이제 텔레 형태로 만들어 놓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팔면 되겠죠? 네. 오, 괜찮네. 그것도 괜찮죠? 아리스토텔레스. 괜찮은 느낌. 참신한. 네. 그래서 뭐 아예 이걸 시리즈로 해가지고 아리스토스트랫, 아리스토크렛, 아리스토텔레 뭐 이런 좋냐. 식으로 해서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것들을 통합해가지고 플라톤 시리즈. 아. 스승 이름을 딱 놓는다든가. 뭐. 네. 네.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길드의 M7호인데요. 이게 생긴 건 그냥 레스포 같이 생겼는데 정말 특이한 느낌의 기타입니다. 이게 텅텅 비어 있어요. 네, 안에가 완전 그 이게 빈 통이거든요. 그냥 예.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뭔가 이 외관과 이 무게선 이 괴리감 때문에 생긴 거 딱 보고 무거울 걸 예상하고 딱 들었다가 휙 올라와요. 예. 이 계단이 아직 더 있는 줄 알고 내디뎠는데 맨땅인 느낌 있죠?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기대와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이게 지금 판매가가 126만 원이네요. 126만 원에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입니다. 느낌은 좀 다르지만 네. 좌변기에 이렇게 카바 있잖아요. 그거 안 하고 앉을 때 아, 그런 느낌이요. 훅 들어가면 예. 예. 가끔 물에 닿을 때도 있어요. 너무 쑥 들어가가지고요. 예, 역시 쉿설은 선생님을 예. 따라갈 사람이 없죠. 네. 오늘 그렇습니다. 조짐이 이상하다. 아, 예. 비도 오고. 아, 비도 오고. 네. 쉿 그러면 워터 쉿 얘기가 나올 그런 빌인데 또. 네. 요거는 좀 권장할 만해요. 여기 가이드가 있고요. 여기 톤 이렇게 여기 써 있고요. 1, 2, 3, 4, 5, 6, 7, 8, 9. 9가 10이에요. 그렇군요. 9가 여기 이쁘네요, 이거. 네. 누구? 스펙을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치드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 탑이고요. 네, 체인버드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입니다. 오, 네, 사이드는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고요. 이게 또 마호가니 맞네요. 네, 그리고 넥이 3피스 마호가니 메이플 마호가니 빈티지 소프트 U 넥이고요.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오, 좋다. 머신헤드의 그로버. 네, 스타 타이트 네.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가 43mm 본넛입니다. 지판 공률이 9.5인치 240mm 지판 공률 그냥 뭐 적당한 네, 공률이고요. 스케일 길이가 다소 네, 짧은 짧죠? 네, 24.75인치 이거 깁슨 스케일 길이인 예. 거죠. 628mm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아. 네. 프란츠 P90 소파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주 예쁘게 흰색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고 폴피스 이제 중간에 여기 뭔가 툭 튀어나와 있는 나사가 하나 더 있네요. 그 나사가 이 픽업을 잡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길드 마크가 이거거든요. 네. 아, 이거 무슨 트랜스포머 마크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거기는 또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네요. 예, 여기는 좀 저거고 네, 아주 빈티지한 좀 느낌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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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허다 말았고요. 여기는. 네. 2 볼륨 2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튜너매틱, 핀드 컵 브릿지.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공중에 떠 있는 테일피스인데 이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문성 씨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무게 좀 어디 좀 감을 좀 잡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근데 너무 독특한 느낌의 기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0점이 네, 흐려져. 0점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재 보시고 네, 절 주십시오. 네. 또 이렇게 되면 무겁네. 이게 또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 느낌이 또 달라요. 야, 이거는 약간 좀 무거운 어쿠스틱 느낌 같기도 하고 이거 진짜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네. 자, 키 뭐 안 나오셔도 되겠네. 네. 101.5. 네, 다들 무게 쓰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이건 진짜 좀 약간 모르겠어. 좀 찍는 느낌이야, 지금. 네, 무게 몇 대 몇? 저장 1.99요. 네. 전 63. 네. 2.7입니다. 네. 비슷하네요. 2.7. 네. 1.99는 절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쿠스틱들을 들어본 결과. 2.45. 네. 아, 그나마 그 제가 좀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네. 잘 맞추시네. 네.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2kg 안 넘기가 힘들구나. 아, 그럼요. 안 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2.45면은 어쿠스틱 기타 중에서 아주 무거운 어쿠스틱 기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야마하 트랜스 어쿠스틱. 아, 기계 장치가 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한 2.5 정도 나가거든요. 그럼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 무거운 어쿠스틱 기타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2.45가 나왔네요. 놀라운 일렉기타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무게예요. 자, 그러면 세부 사이즈 실측해 보겠습니다. 두께요. 바디 두께. 네, 아치는 제외하고 옆면만 쟀을 때 52가 나오네요. 52. 네, 그다음 12프렛 뒷둘레. 여기인데 12프렛이 의미가 있을까요? 12 말고 9를 쟀게요. 네, 9에서 쟀거든. 네, 돌려주세요. 74가 나오네요. 9프렛 74. 네. 52, 74. 자, 그러면 이제 팬더 클린톤부터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업별로 잘 들려주시죠. 네, 브릿지 픽업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신기하게 쳐요. 신기하게 기타를. 치시네요. 네. 센터 블록이고요. 네, 같이. 네, 다 같이. 부담스럽지가 않네요, 사운드가. 신기해요. 처음 보는 시연 스타일이죠. 네, 이번에 넥 픽업 들어보겠습니다. 네, 넥 픽업. 네. 오, 넥 픽업 사운드 좋네요. 마샬 클린턴이고요. 네, 마샬 클린턴 가겠습니다. 마샬 클린턴. 네, 다시 한번 브리티터. 오, 이런 쨍알쨍알하는 느낌 좋네요. 어우, 좋다. 두 개 같이 들어볼게. 오. 오, 이거 좋다. 좋다. 그러니까 두 개 같이 했을 때 생각보다 부담스럽거나 세지가 않아요. 어, 괜찮은데. 오, 좋네. 네. 사운드 밸런스 좋네. 넥입니다. 넥 패건. 네. 재즈 같은 느낌으로는 얼마든지. 톤을 싹 좀 줄여볼까요? 예, 그렇죠. 되게 느낌 있는 여기다가 뭐 이제 리버브 싹 섞고 하면은 좀 옛날 그런 재즈 느낌 충분히 낼 수 있겠어요. 좋네. 자, 팬더 게인. 네, 팬더 게인 들어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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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예. 들어. 가운데가 좋아, 가운데가. 네. 오, 예스. 예스. 마샬, 마샬 가보겠습니다. 오, 야, 이건 좀 강하네요, 오. 느낌. 이게 게인 몇인가요 지금? 7! 7! 네, 좀 강한 게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꽤 락킹한 네. 느낌까지 나오네요. 약간 네.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가 좋아! 가운데가! 오, 그 다음에 넥 픽업 들어볼게요.
어 좋네요. 사운드가 해상도도 괜찮고 그리고 밸런스와 그리고 픽업 두 개를 같이 쳤을 때의 그 색감도 좋고요. 그 네. 뭐랄까 좀 럭셔리하고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그 귀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운드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126만 원에 공명의 사운드까지 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좀 괜찮은 가성비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가성비 예 괜찮다고 네. 봐야죠. 이게 네. 이게 길드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네네. 그냥 그 무슨 앨범 속에서나 들어봤지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로운 모델 네. 이걸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솔리드 모델은 몇 개 들어봤는데 네. 그 뭔가 좀 참신해요. 네, 뭔가 엄청, 이게 엄청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레스폴 같은데 들어보면 속이 다 비어 있고 예. 그러면서 쳤을 때 해상도가 괜찮고 거기다가 이제 그 비어 있는 할로우 소리까지 추가가 된 그러면서 하울링 걱정도 없죠. 뚫려 있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구멍은 없어요. 네. 그런데 점검창도 없어요. 아, 점검을 할 수 없다. 점검을 네. 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뒤에를 도려내야 되는 거죠. 네. 픽업을 빼내면 되는데 그래. 픽업을 빼내면 그래도 소파 픽업이니까 상당히 큰 구멍이 보이긴 보이겠지만 네. 아예 그 시원하게 보려면 뒤에 도려내야 돼. 도려내야 돼요. 네. 드러내서 그 네. 크리넥스 박스로 써도 되고요. 와, 이거 좋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런 기타 쓰다가 나중에 기타가 끝날 때쯤 되면은 요건 픽업 하나 빼놓고 여기서 휴지 한 장씩 톡톡 뽑았을 수 있게. 신라인 있잖아요. 네. 신라인은 그냥 연주하면서 진짜... 톡톡 뽑았을 수 있어요. 아 좋네요 그거. 네. 아 그거 괜찮겠다. 네. 그 나중에 강일이한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네, 좋겠네요. 좋은 생각이죠. 네. 신라인 그 F홀에서 휴지 빼쓰기. 네.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쭉 들어봤고 요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제가 네. 이렇게 따로 이제 쓴 곡인데 네, 작업하신 곡? 네, 아무도 모르는 곡이죠. 네. 아무도 네, 모르는 곡인가? 아무도 모르는 곡인데 네. 네, 그걸로 이제 좀 락킹한 컨츄리에 좀 특화되게 락킹한 컨츄리 네, 특화되게 제목이 뭔가요? 뭐더라? 제목? 제목이 맞아. 카우보이 인더 렉. 카우보이 인더 렉이라는 네, 알겠습니다. 인더 렉? 렉타임 할 때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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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에 요새 이제 뭐 BG를 쓰다 보면 이제 물량 승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십 곡을 막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뭘 썼는지 제목이 뭔지 까먹어요. 연주도 까먹어요. 네, 연주도 까먹고요. 네. 요새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내가 저 곡을 썼었던가 이것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서 쓰자마자 바로 크레딧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네,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열심히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CB 문성 기타리스트의 오리지널 네. 곡 카우보이 인 더 렉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 컨츄리 연주를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데 네. 문성 씨하고 저하고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문과 밴드가 있고 이과 밴드가 있고 이랬었는데 둘 다 문과기는 했었는데 저는 이제 문과 밴드에서 기타를 쳤었고 이제 문성 씨는 이과 밴드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뭐 악기 같은 거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노래만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기타를 친다고 그러더니 몇 년 있다 만났더니 이러고 락을, 있더라고요. 예. 락을 했다가? 예. 처음에 그래서 어쩌다가 처음에 이제 기타를 시작하시게 되고 어떻게 매력을 느껴갖고 이렇게 컨츄리까지 오게 된 건지 간단한 기타리스트 김문성으로서의 연주 인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노래를 좀 하다가 저의 한계를 느꼈어요. 네. 아, 노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조건은 악기를 제대로 연주하는 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기타를 그나마 이제 밴드를 네. 했으니까 기타를 접해야 되겠다 해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익스트림에 완전히 꽂힌 거죠. 네. 근데 익스트림이 그냥 듣기에는 참 어렵죠. 뭐 신나고 하지만 막상 이제 어렵죠, 기타를 친다고 네. 하면 아주 너무 어렵잖아요. 극악의 난이도를 네. 자랑하죠, 네. 노노가. 그래서 그 곡을 이제 한 곡을 3개월 동안 연습을 했어요. 뭐였어요, 그게? 그게 큐피스 데드. 큐피스 데드. 네, 큐피스 데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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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를 3개월 동안 네. 정말 몇 시간씩 연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곡을 쓰고 싶은 거죠 그때부터. 탄력이 붙었군요. 그러다가 간추리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곡을 쓰기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존 메이어를 좋아했죠. 존 메이어. 원래는 네. 존 메이어, 그러니까 지금 문성 씨가 이제 활동을 유랑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낸 것들이 있고, 네. 제가 그 앨범 발매하는 걸 또 도와주고 했었는데 처음에 냈던 싱글 앨범 들어보면은 존 메이어 스타일의 그런 연주들을 많이 들으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스타일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존 메이어를 하다가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자꾸 한계를 느낄 때 바쁜군요.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자주 느끼는 친구예요. 네. 그 존 메이어 한계령 사세요? 강원도 사람이라 한계를 많이 다니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예. 한계를 많이 느껴서 네. 네. 존 메이어를 이제 네. 존 메이어 한계. 네. 네. 아유, 그래서 네. 최고 드립이네요. 한계. 갑자기 뭐지? 이야기 한계를 또 느끼시고. 근데 제가 네, 존 메이어 하시다가 제가 네. 볼 때는 컨트리로 하신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컨트리로 완전히 넘어온지는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왜 넘어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존 메이어가 그런 스타일이 미국에서는 이제 잘 먹힐 때가, 그러니까 제가 존 메이어를 팔 때 한 10년 네. 전이었어요.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힙합 혹은 약간 EDM 느낌 그런 느낌의 이제 음악들이 막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 이게 좀 매우 안 되겠다 한계를 느꼈어요. 한계를 느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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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를 느껴서 네. 이제 과감히 버리고 나는 네. 이제 다른 스타일을 이제 도전해야겠다 했는데 예전부터 좋아했던 게 이제 컨츄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연주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되게 많이 치는데 뭘 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엄청 많이 치는데 자기의 장르를 정확히 알고 있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 흔히 그런 메이저 스케일 뭐 이런 스케일 그게... 가지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코드 바뀌고 뭘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계속 나고. 맞아요. 그리고 쉬지 않아요. 네, 쉬지, 쉬지 않아 정말. 쉬지 않는 그런 긴박함 이런 게 약간 또 매력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엘버트리 뭐 이런 뭐 빈스길 네, 빈스길 네, 뭐 등등 유명한 이제 컨트리 뮤지션들을 막 미친 듯이 듣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까 이제 아 컨트리가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엔 이제 스윙 이런 쪽으로도 넘어가기도 좋고 네, 그 워낙에 장르가 방대하고 하니까 이거는 공부할 만하다. 재미도 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일단은 컨트리로 다시 네. 목표를 정해서 하자 해서 미친 듯이 카피를 했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노하우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문성 씨가 이제 컨츄리를 한 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컨츄리를 네. 그래서 오히려 한계를 느꼈을 때는 남들 안 하는 걸로 그 한계를 돌파를 하자 뭐 약간 이런 전략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빨리 시작했다. 너무 빨리 빨리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거죠. 아 너무 근데, 앞서간다. 그게 문제야. 근데 그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너무 앞서가. 이게 존 메이어도 제가 10년 전에 남들 안 할 때 한계도 빨리 느끼고. 그러니까 네. 내가 접을 때쯤 이제 존 메이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은 다 잘 되더라고. 네. 좀 참아봐요 한계를. 그럴까? 그럴까? 잘한 게 근데 뭐 2016년에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 그러면 뭐 본조비가 많이 벌었습니다. 뭐 뭐 그 뭐 마돈나가 많이 벌었습니다. 롤링스톤즈가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차트에. 거기 잘 보시면 거기 써 있어요. 컨트리 뮤직 빼고. 아. 컨트리 뮤직 지장은 진짜 미국에서 미식축구 보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 네. 빼고. 네, 그거 빼고. 그렇군요. 걔네들은 돈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뭐 그 컨트리 뮤직 어워드 이거 아카데미상 지상식은 저리가 안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어디까지 컨트리냐
지금 지상에 나와 있는 음악을 다 컨트리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캐리 언더우드가 나와갖고 오프닝 공연을 하는데 패러다이스 시리를 부릅니다. 컨트리 밴드가 연주를 하드하게. 네, 그리고 그 여자 있잖아요. 뭐 스틸 더 원 부르는 여자. 샤이나 트웨인 뭐 이런 여자도 AC/DC 노래 부르고요. 네, 그 컨트리로 편곡했고 띠리리리리리리리 다 컨트리입니다. 네. 그리고 크로스로드 기타 페스티벌 보면 3분의 2가 컨트리 기타리스트죠. 그렇죠. 네. 네. 거기 이제 그 진짜 크로스로드 기타 페스티벌 할 때 우리 김 컨트리보이 문성 씨가 네. 그 무대의 슬라를 한계를 느끼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예, 계속 정진해 주시고 너무 네. 너무 가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르에서 한계를 느끼고 결국엔 컨트리에 좀 이게 지금 뭐 최종 안착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한계를 느끼지 마시고 컨트리에서 일가를 이룰 때까지 그렇죠. 쭉 여기서 네, 네. 멋진 컨트리 연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 컨트리보이 문성님의 이 지금까지 이 컨트리로 오게 된 네. 라이프 오브 컨트리. 네, 라이프 오브 컨트리의 그 저희가 인생 역정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뭔가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컨트리라는 장르 그 빼고 차트라고 한 거죠. 예. 그 왜 예를 들자면은 뭐 앨범 판매 순위, 휴게소 빼고 뭐 약간 이런 예. 느낌인 거죠. 예. 그런 뭐 어떤 통합 교과적인 그런 장르라고 볼 수가 예. 있는. 미국에서 그 뭐 존 메이어가 히트를 치고 유투가 히트를 쳐도 그 앨범 판매 1위는 가스 브룩스입니다. 아, 네. 가스 브룩스. 그냥 가스 브룩스입니다. 막 1억 장 뭐 이렇게 팔아요. 컨트리 하시려면 좀 컨츄리 또 대 컨츄리 속에 또 대부분이 브루스고 그렇죠. 네. 그 브루스의 대부분이 가스펠이야. 네. 네, 그래서 참 개신교도들의 노래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들으면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또 가사가 그렇게 좋대요. 같은 네. 반주를 하는데 가사 해석하는 사람에 따르고 가사 즉석에서 부르고 하니까 네. 음악을 처음에 보컬의 한계를 느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컨트리는 뭐 이렇게 이게 없으니까 노래를 부르시면서 치면. 크레이지 하트 보셨어요? 영화? 크레이지 하트 반 봤어요. 네, 반 보다가 나머지 반 보세요. 네, 한계를 느껴서 잠에 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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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계의 아이콘 네. 네. 컨트리 보이 문성 네. 네. 오늘 같이 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요거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 3월 16일에 방영됐던 1757화의 깁슨 USA 2016 레스폴 스탠다드 T 모델. 이날 선생님이 문화살롱 그 김치공장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밑에 김병호의 문화살롱 뭐 엄지척 문화살롱에 별 10개 드립니다. 오랜만에 문화살롱이네 너무 좋네요. 따시한 아랫목에서 듣는 삼촌의 군대썰 뭐 네. 기타는 깁슨 삼부름 문화살롱 뭐 난리야. 김치공장 크크크크 가격을 김치 싸다구로 후려쳤다 막 크크크크 김치공장 레전드네요. 다들 이렇게 문화살롱과 김치공장에 대해서 엄청 많이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 기타로 팬더님 깁슨은 역시나 깁슨만의 정체성이 확실하네요. 네 팬더 기타를 사랑하지만 저질 실력에 잡음 등등등 울렁증이 좀 있죠. 예전 생각하면 미련한 건데 그때는 그게 대세여서 어쩔 수 없었죠. 지금은 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듯하네요. 건강이 최고니까요. 네, 한줄평 평소에 누려보기만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지름신을 소환해보심이 어떨까 하네요. 이렇게 기타로 팬더님이 무난한 한줄평을 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전부 다 문화살롱 언급할 때 혼자만 네, 이렇게 네. 딱 한줄평에 집중해 주셨기 때문에 네, 기타로 팬더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로 팬더님이 바로 주셨다면요? 네, 선물 드립니다. 네, 선물 뭐 기프티콘으로 뭐 음료수 등등등등 뭐 기타로 네. 팬더님 나 네. 적어놓겠습니다. 네. 이분이야말로 리뷰만 보고 앞에 안 보는구나. 19분 30초서부터 보는 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네, 기타로 팬더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데 낯익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생전 처음 보는 낯익은.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너무 컨트리 스타일로 치긴 했는데 아까는 뭐 블루스나 뭐 이런 거 뭐 혹은 이제 깁슨 느낌의 네.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기타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네 락
깁슨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 딱 좋은 기타인 것 같습니다. 네, 깁슨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 깁슨이 좀 재미가 없죠. 네. 너무 많이 치고 자기도 또 치는데 네. 한계가 오죠. 네, 그래서 네 오늘 한계의 아이콘 문성 씨가 또 한주평에도 또 한계를 도입하셔서 네, 깁슨의 한계를 느끼신 분. 네, 그래서 저는 한주평 오늘 이 사운드가 다 밸런스도 좋았는데 특히 그 가운데 톤이 네, 중간 톤 센터 블록이 네. 사운드의 밸런스가 아주 좋다라는 거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좀 활용을 해서 시작이 가운데다. 아, 시작이 가운데다. 드립 진짜. 네, 점수 드릴게요. 126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할인이 있어서 126만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소냉칩. 네, 소냉칩. 몇, 몇 대? 몇? 짜잔. 7.5, 7.0. 네. 7.5. 네. 문성 씨는 8.0, 저희는 7.5. 이렇게. 무난한 가성비에 무난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아리스토크랫 모델 같이 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가 자꾸 이렇게 막. 주머니가 한계를 느끼고 다 토해내고 있어요, 지금. 네. 한계 시리즈 좋네요. 네. 네, 이제 한계령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 시리즈. 네, 길드의 스타파이어. 스타파이어? 네, 스타파이어 모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살짝 좀 더 올라가네요. 저거는 크리넥스 구멍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네, 크리넥스 구멍이 있는 물류지 구멍도 있습니다. 네. 스타파이어로 네.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다시. 기어. 자, 네.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